부부가 각방을 쓰는 건 안 되는 건가요? 근데 어때요? 따로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? 네. 자야죠. 아, 질문을 끝까지 안 들으셨는데? 따로 자야죠. 따로. 네. 같이 자는데 네. 아들이 같이 자요. 오. 큰 침대에서 네. 같이 잠을 자는데 분명히 각자 자리에서 들어요. 그러면 네? 아침에 일어나면 제 등에 연우가 딱 붙어있고 등에 붙어있고 그 등에 동영환이 딱 붙어있어요. 그래서 침대를 진짜 요만큼만 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막내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그럼 막내라서 너무 귀여워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빠가 계속 째려보고 아 이게 엄마 아빠 가운데서 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. 그렇죠. 예.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제 낄낄빠빠라고. 예. 그래서 나왔죠. 낄새끼고 빠빠입니다. 예.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명심하세요. 낄낄빠빠.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여보, 잠꼬내가 너무 심해.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우리 잠은 좀 따로 자면 안 될까? 아내한테 배려해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남편의 도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해요. 피카소님. 여보, 잠꼬내가 너무 심해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. 아이고. 우리 잠만이라도 따로 잡시다. 내가 그대를 향하는 사랑의 보름은 너무 크지만은 그대를 위하여 내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. 그대를 위해서? 내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. 내가 그대를 향하는 사랑의 보름은 피카소님은 예전에 연극 같은 걸 하셨나요, 혹시? 연극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? 연극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? 말이 길어. 선생님은 제 말씀을 안 들어주셔서 제가 질문을 세 번이나 드렸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? 근데 어머니는 참 예민하세요. 그래갖고 아마 따로 자야 되지 않나? 언니는 그냥 같이 주무실 것 같아요. 왠지. 참고? 네. 이제 여성팀 갑니다. 여보. 여보, 잠꼬대가 너무 심해요. 나 이러다 죽어. 어우, 나 죽겠어. 우리 잠만 좀 따로 자면 안 될까? 아니지. 네가 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? 남편. 여보, 그래도 부부는 자고로. 미안합니다. 여보, 내가 잠버릇이 아무리 심해도 내 앞에 탁 달라붙어서 같이 자는 게 이게 부부지. 나 각방 싫어. 같이 자자. 맞아. 자기야, 나는 레미콘을 파도 같이 잘래. 너무 이입해가지고 미안합니다. 여보, 무슨 각방이야. 나 여보밖에 없잖아. 아무리 그래도 부부는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자는 거야. 같이 자자. 어? 늦게 만났으니까 딱 붙어 있어야지. 여보! 여보! 여성팀은 무조건 야, 와. 언제 하나 맞출래요? 너무 틀리잖아요. 너무 틀려.